유식이가 있으니까. 그 혹시 다 이게 시리즈 다 봤으면 다 알만한 그런 선물들이에요? 그렇다고 봐야지. 어. 어? 와! 대박! 어? 이거 블루라이프 모자 아니에요? 맞아. 근데 저 너무 좋아요, 진짜. 아, 맞아. 이 독이 있던데? 네, 없어가지고. 알 거야? 눈치 가진걸? 몰라요, 몰라요. 와! 진짜 멋있다. 이거 너무 갖고 싶어. 솔직히 아까 물어볼라 했거든요. 카톡으로. 아 근데 상호만 물어봐서 이거 혹시 모자 주시냐고. 네 물어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약간 좀 눈치 보여가지고. 뭘? 아, 어? 17번이네. 네 받아서 너무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. 와. 이거는 사실 진짜 리미티드거든. 네 맞아요 진짜. 아 너무 진짜 진짜 행복해요. 이거 20개 뽑았거든? 네네. 그거. 20개 뽑은 거 중에 네가 17번이다. 아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네. 어 진짜 넘버링이 돼있네. 어 넘버링 돼있다. 한번 써볼래? 지금요? 아 근데 약간 아까운데 비닐 같은데. 비닐 그걸로 돼 있어서. 아 네. 아 두 분 이거 안 가지고 오셨죠? 셋이 같이 이거 하고 사진 찍어야겠네. 나도 살짝 생각은 했는데. 네, 왜냐면은 그 약간 부러웠거든요. 정모 그 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 들어서 다시 읽었어요.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었는데 맨 마지막 이거 다시 다 같이 쓰고 단체 사진 찍은 게 너무 그게 약간 멋있지. 멋있지. 그 제일 끝에 하지 않나? 아니거든요. 아니다. 오, 뭐야? 난 그 힙합하고 느낌 난다. 뭐야, 끝? 브리끝에서 잘 줄 것 같아. 맞지? 어, 난 끝 진짜 브리끝에서 잘 끝 잘 줄 것 같다. 잘 어울린다, 잘 어울린다. 감사합니다,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가지고 오시지. 와 진짜 지금 잘 줄 것 같다. 아 진짜. 각기 안 끝자라고? 맨날 또 끊을 거라. 그 태국 편 찍으실 때 태국 사람들 현지에서 막 많이 메시지 같은 거 안 왔어요? 태국 때는 나름 뭐 이렇게 네, 뭐 재밌다 이렇게 영어로 몇 번 그리고 뭐 니한테 뭐 태국 맥주인가 보내준다면서 막 연락도 온다. 맞아 맞아. 아 진짜요? 그래서 태국 맥주 보내준다고 했는데 얘가 한국에도 태국 맥주 있다고 신기하다고 단칼이 그냥 진짜. 와 네팔 팬을 또 제일 좋아하시네. 네네. 약간 그게 약간 감동도 있고 좀 재미도 있었고 그 반딧불로 그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마을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약간 그러는 분위기가 꿈에도 그 장면이 지금 나타나요. 네네네. 진짜 그 반딧불로의 꿈이 진짜 많이 나온다. 아 진짜요? 그러니까 뭐 유명한 관광지 가고 이런 것도 뭐 좋긴 한데 그런 일 약간 사람들 일상 공유하고 이런 게 그 사람들은 공유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저같이 우리가 심험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받아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바이러스처럼 지 그냥 뭐 집 열리면 들어오면 돼 그거 뭐 집 열려있으면 그냥 Can I get? 계속 Can I get? 이러면 yeah, yeah. Can I? 양끝 그거 있잖아요. 그거. 아 저도 사투리 많이 쓰는데 양끝 그거 저 안 썼거든요. 근데 두 분 거 보다가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따라 쓰는데 친구들이 너무 어색하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안 쓰거든요. 양끝 맛있다 해봐요. 양끝 맛있다. 양끝 맛있다. 뭐야? 어색하다. 미얀마 사람. 양끝 맛있다. 양끝 맛있다. 와 양끝 맛있다 이래. 그래, 양끝 맛있다. 뭔가 이상한데. 아 근데 뭔가 방송보다 약간 무서운 느낌이에요. 아 약간 그런 말이 자 박경준이가 맨날 무섭다고 하니까.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약간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좀 방송 보면은 엄청 막 그냥 이게 막 철사 예 네, 그럴 것 같은데. 실제로 보니까 약간 말도 별로 그렇게 막 철썩대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차분해가지고 의외로 너가 카리스마 있지? 카리스마는 모르겠고요. 무서워? 아니, 무서운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차분해서 의외로 차분해서 네. 그것 때문에 내가 마냥 시끄럽고 이런 애는 아니거든 원래 내가 뭐 강의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. 근데 방송 보면은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나는 뭐 쓸데없이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다. 아 진짜요? 응. 할 말만 하고 쓸데없는 걸 두려워주지도 않아. 아... 그래, 그래서 맨날 뭐 말하면 그 중요한 얘기야. 그 중요한 거. 중요하다.
그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. 그리고 뭐 내가 뭐 장난치고 싶은 게 생겼다 하면 그거는 하고 넘어가. 야, 급하고 드는데 사소한 거 시시콜콜한 얘기 그거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이. 니 근데 뭐 고깃집 가면 원래 고기 잘 안 먹는 스타일이야. 원래 먹기만 하는 거야. 저 한 번도 구워본 적 없어요. 계속 먹으라. 얼마 먹는 거 같아. 나도 약간 무서웠어요. 내가 그 이런 말을 잘 이런 말을 잘한다 이거 이렇게 뭐 눈치 주고 이런 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거듭이 박현수한테 그런 말 그만 했거든. 근데 그거 장난이에요 진심이에요? 장난이지 진짜요? 어. 그게 약간 표정이랑 어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흡수 정색하고 잘 그런 거 잘하거든. 어, 그래서 처음 만나거나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은 다 진심으로 받아야 돼. 수현이 남자친구 있나? 아니요 저 없어요. 그럼 오늘부터 일을 할래? 무서운 아이시라. 내 발 뺨이 제일 재밌었다고? 와, 재미는 제일 재밌었던 양호랑 제일 좋았어. 제일 좋아한다? 네, 웃긴 거랑 그렇지, 그렇지. 좋은 거랑 다르니까 그렇지. 너 또 부러진다. 그럼 오늘부터 일을 하는 거야? 무서운 아이시라. 그러니까 저 재밌는 시리즈는 재밌는 회차는 계속해서 봤거든요. 몽골도 좀 재탕 많이 했어요. 바카 아저씨 만나는 그 부분이 웃겨가지고 그 집 가는 거랑 아 그다음에 지금 타고 있다 그것도 진짜 많이 돌려봤어요. 그 노래 나오는 부분.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제일 재미없었던 시리즈는 대만 시리즈. 노잼이었어요. 태아보다는 민호 쪽이 더 아 더 웃겨요. 캐릭터가 웃겨서. 태아는 그만 가 안 된다. 그만. 그만 진짜 엉덩이 몇 대 치마야. 근데 태국에서는 진짜 재밌으셨는데 그 분도. 태국에서 재밌었나? 네, 그러니까... 그럼 말하면 우리가 놀리는 게 재밌었던 거야. 아니 그런 상황이 재밌었어요. 그 두 분이 드립 치면은 그분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. 네,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. 교통이동 수단이 진짜 많다. 너 뭐 타고 다닐 생각인데? 택시, 버스, 택시, 비트. 이마 비트 타고. 비트. 비트. 넘어가. 아 비트. 그게 재밌었는데 대만에선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시니까. 지금 뭐 하려고? 네네. 매운 거 좋아하나? 네, 좋아요. 그냥 좀 맵상하게. 예, 청양고추 좀 많이 넣어. 네, 알겠습니다. 가서 얘기하고요. 네. 예. 청양고추를 좋아하시는. 땡초, 맵상한 거. 응, 비진도에서도. 아, 맵상하게 하고. 견해 많이 넣어달라고. 땀 좀 나고 이런 거 좋아하죠. 그럼 오늘부터 일을 하는 거다. 매운 거 잘 먹는 아이시라. 이거 땀 좀 나는 무서운 아이시라. 근데, 그, 잠깐, 제가 근데 호칭을. 계속 형국님, 피디님 이러면 오빠라고 해야지. 아 그냥 해도. 근데 나도 그게 궁금하다.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나? 오빠. 전 오빠라고 불러요. 네네. 아는 분 중에 같은 나이가 있으신데 오빠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 불렀잖아요. 동혁 피디님, 형국님 이렇게 아, 약간 그래? 뭔가 좀 인터넷 인맥 마냥 부르니까 약간. 아 맞다 여기 그 된장 그래 좀 다르다더라. 아. 아니 된장이에요? 보였네. 아 예, 고맙습니다. 그거네. 해물된장이라던데. 미소 미소 느낌 아이가. 좀 일본식 그런 거 아이가. 야끼니쿠 이런 거. 무가라. 너무 말이 많았나? 나중에 하지. 중요하나? 한번 씨. 니도 한 번씩. 말 많으면 오빠 중요해요. 그 중요합니까? 감이 어떻게? 무서운데.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맛있다. 네. 그리고 약간 좋아하실 것 같은데. 그죠? 얼큰한데. 맵싸가라. 네, 매워요. 맞아, 매운데. 많이 넣으셨나 본데. 맵지 않아요. 나쁘지 않다. 매운 거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네. 근데 와, 이거... 와, 맵긴 오지게 맵네. 아, 맞나. 아, 맵죠, 맵죠. 와, 근데 매운데요. 어우? 와, 그것도 맵다. 근데 된장 느낌 아니고? 네, 된장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오뎅탕 같기도 하고 약간 오뎅탕 같아요. 두부 하나 같기도 하고. 두부하고 벌꿀 끈지 몰라. 네. 선생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. 저 부모님이랑 저랑 남동생이랑 네 명이에요. 남동생? 네. 아버지는 그 네. 재력이 좀 되시겠다.
아니, 일본 그럼, 무역 이쪽 일하시면. 아, 그니까 막 엄청 부자는 아닌데 그냥 저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네가 이렇고. 거기 안 굽는 거 그냥 사직도 해주신 거 아니죠? 그 말이 아니고 다르게 컸잖아. 그 말 하는 거지. 칭찬 받죠. 그래서 네가 그럴 것 같다. 무섭다니까요 멘트가.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. 그거 먹어. 와, 이게 진짜 무슨 소리지? 태우는 줄 알았어. 군목을 저 애들 다 먹어. 진실한데. 거의 죽여서 하는데. 맞아, 그분도 그래 캐릭터 웃겼는데. 템플 스테이 제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. 템플 스테이 재탕 많이 했어요. 아 진짜. 그거 보고 친구한테 와 나도 내도 친 템플 스테이 가고 싶다 이렇게. 저 크리스찬 저 기독교인데 나 템플 스테이 가고 싶다고. 국내 편 중에서 템플 스테이가 제일 재밌었어요. 아 진짜. 네. 그다음에 제일 노잼은 그 광안리 가는 노잼. 두 개 더 것도 나눴어. 아, 뒤편은 다 봤는데 그 야경 보고 그런 건 다 봤는데 앞에는 너무 재밌었어. 앞에 뭐였지? 그냥 광안리 가서 걸어다니고 뭐 별로 안 죽냐? 그냥 마지막 선물 준비됐고 받을 준비됐고 네네네. 어, 딴 것도 갖고 와야지. 어 아, 진짜? 파울, 그 팜사이드 그 이 이거 어저께 제가 블로그 읽으면서 이 CD 아, 예. 그 글이 있었잖아요. 거기 댓글에 아직 재고 빨고 있다. 재고면 끝만. 그래서 사인도 좀 해달라고. 네, 해달라고 하려고 이렇게 펼쳤다. 네. 네가 노래를 들어보진 않았지? 아니요, 저 노래 들어봤죠. 아, 들어봤어. 뭐더라 그 그 전에 위아쿠리라. 위아쿠리라. 이 앨범은 유폴라르 포르기니까 들어봤어요. 같이 뮤비 있고 같이 나오는 거 말고. 그걸 또 봤군. 나도 하나 써도 니도 하나 써야지. 네네, 둘 다 써. 아, 나도? 어우씨. 어, 난 네 앨범이라서 생각도 못 했지. 내가 몰랐지, 몰랐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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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끼우면 된다. 끼우면 된다, 끼우면 된다, 끼우면 된다. 와, 오늘 글씨체 이쁘시네요. 글씨체 진짜 봐. 네. 나 못쓰는 애네, 글씨체. 진짜 못쓰는 애. 어? 뭐? 괜찮은데? 어, 네 느낌 있게 했네. 인기 도쿄. 모아주니까 새끼지 말라고. 내가 이렇게 해서 찍을까? 네, 네. 거기서 괜찮나? 한번 해봐봐. 보자, 보자. 내랑 같이 다 나오나? 이건. 아 맞나? 네. 그까지 데려다줄게. 아니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왜 가까운 가까운 거 아이가? 뭐 좀 남았다 그거.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여기서 뭐 사서 가려고. 뭐 살 건데? 그냥 화장품이랑 이런 거 사려고. 클러 클리오. 에? 클러 클리오. 아니 아니 클리오 말고. MNC. 아니요 인디스프리 갈 거예요. 우리 수연이 기말고사가 코앞인데 시간을 더 뺏으면 안 되겠죠? 그래도 좀 아쉬워서 화장품 사는 데까지만 따라갔습니다. 아니 니 인디스프리 들어가는 거 맞지? 네 저 맞아요. 어 뭐 우리 거 사나? 맞아. 같이 따라 들어가자. 어 들어가자. 너무 춥다. 추우니까 일단 들어. 아 혹시 진짜 뭐 필요하신 거?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기대하시는 거? 야 뭐 말을 해라. 아니 무슨 날이 추운 거 아니야? 살 튼다 이거 아니. 추우나 내 극건성이야. 극건성이라고. 아 극건성. 피부 타입이야. 어머 바로바로 고르네. 니 뭐 고르는데? 저 미얀마 갈 때 그거 때문에 선크림 좀 많이 사려고. 아 맞나.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해서 여기 아니면 안 맞더라고. 아 맞나. 니 이니스프리가 맞는가 왜? 여기가 약간 좀 순하거든요. 로드샵 좀. 그건 뭔데? 이거는 마스크팩이요. 미얀마에 없어가지고 들고 가야 돼요. 마스크팩. 어? 계산하나? 그니까? 우리 아들과 뭐 하는 거야?
야, 잽싸게 이상하나. 아니, 쉬면서 계산하고. 받았어? 네네. 빨리 계산하네? 네. 바로 좀 갈 때? 이미 계산해놓고. 니를 본 게 좀 신기하다. 아, 진짜요? 어, 그 나도 니 인스타나 이런 데만 아~ 보다가. 우리는 사진을 많이 봤거든. 아. 너 좋아요도 많이 눌러줬다, 이거. 아, 네네네.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본 게 신기했고. 네. 덕분에 뭐 부산대까지 오랜만에 왔고. 아, 저도 두 분의 사진을 찍겠습니다. 향수병이요. 고기 맛있게 먹었고. 부산대. 하나, 둘, 셋. 영상이래요. 아이씨 뭐야 일부러 그랬지. 진짜 반갑고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로. 그래 그래 다시 올라가자. 당연하죠. 네 카톡 돼 있나? 네 근데 당연하죠 이거 잘하네. 아. 당연하지 이런 느낌. 조심하고. 네네 안녕히 가세요. 어. 감사했습니다. 야 나 그 나중에 카톡 올게. 네네 하세요. 어. 하세요. 어. 안녕 안녕히 가세요. 연락을 해서. 놀랬다. 놀랬어. 연락을 해서 빨리 네. 컨택을 해서 내가 뽑았다. 잘했다. 진짜 잘했다. 진짜 괜찮았다. 서현 씨 만나러 갑니다. Let's get it. Let's